자, 유튜브 펑TV의 하찬봉입니다. 왼쪽에 머스킷병을 놓으면서 그리고 나서 뭡니까? 왼쪽에 머스킷병을 이제 일렉트로 검사 때문에 놓았죠. 근데 이제 나무꾼의 타겟팅이 벗어나니까 아 이거를 노렸는지 얼정으로 이제 나무꾼까지 끌어주면서 머스킷병 타겟팅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상대방 코스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스펠밖에 없기 때문에 호그라이더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그래, 여기서 피해를 엄청나게 좀 굶어먹은 호그라이더가. 자, 그리고 또 프린세스. 자, 이거지. 콩나무 빠졌을 때 프린세스. 프린세스가 정말 까다롭죠. 자, 이렇게 또 깔끔하게 막아주고요. 지금 코스트 이득 보면서 상대방 타워 피해를 좀 많이 깎았죠.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자, 여기서. 자, 파이어볼로 끊는 게 상대방한테는 최선이에요. 예, 근데 이제 파이어볼이 빠졌으니까 저는 그걸 보고 이제 후방에 일렉트로 옵사를 배치를 하죠. 파이어볼이 빠지기 전에는 후방에 일렉트로 옵사를 배치하면 위험해. 그럼 코스트에 타겟팅이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스펠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어볼이 빠졌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막죠. 무조건. 자이언트 같은 경우는. 자, 핵을 놔주고. 자, 여기서 이제 센스 플레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막아주죠. 자, 얼굴 놔주고. 자, 여기서. 자, 일렉트로 법사를 살려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 핵으로 살려주죠. 타겟팅 변경시키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상대방도 일렉트로 법사를 끊기 위해서 감전을 썼지만은 다시 나무꾼이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코스트 살려서 이제 호그라이드 들어가게 되면은 상대방은 이제 막지를 못해요. 자, 이렇게 돼서 첫 번째 경기는 제가 뭐 덱 순서도 좋았고 그리고 상성도 뭐 나쁘지 않았고 그래도 운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네요. 제가 지금 낮이라서 약간 좀 그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 얼굴이 안 비춰지는 거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자, 두 번째 경기는 지능 경기를 볼 텐데 자, 요 덱을 상대하면서 와, 역시 신규 카드 악동은 개사기구나 좀 느꼈어요. 창봉덱 소개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당히 제가 빡쳐있는 상태인데 왜냐하면 제가 이유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상당히 머리에 열도 많이 나고 지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거든요. 게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오늘 아까 컨텐츠를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1시간 동안 혼자 그냥 재잘거리면서 그냥 게임하고 방송 지금 녹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녹화했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녹화 버튼이 안 눌려져 있어서 뭐 이렇게 리플레이로 보여드리게 됐네요. 자, 일단 제가 왜 좀 만족스러운 장봉댕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6000점에서 6200점까지 한 판도 안 졌습니다. 그 다음 메타에 완전히 맞아요. 네, 지질 않았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 아 다시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 밑에는 무덤덱이었죠. 자, 7연승을 했는데 여기서 엑기스를 뽑아서 몇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히니까 리플레이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꼭 보세요. 첫 번째 경기로는 페카덱 상대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자 미니언이 나오죠. 미니언이 나오지만 이렇게 센스 있게 기가 막혔어. 자, 또 코스트 이득을 보니까 상대방 내가 이렇게 코스트 계산을 잘했냐. 야, 상대방 코스트 없는 거 기가 막히게 들어가네요. 자, 여기서 자화자찬복 들어가면서 또 호그가 타워를 깨줍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덱 자체가 이제 게임이 기울었으니까 덱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덱 자체가 가드가 들어가고 인드가 들어갔어요. 덱이 어떻게 보면 순환, 기존 창봉덱의 순환보다는 많이 무겁죠. 근데 저도 써보고 알았어요. 상당히 무게감 있지만 밸런스가 어마무시하다. 순환 같은 경우는 여차 실수하면은 좀 밀려서 좀 승률이 안 나올 때도 있거든. 근데 이거는 되게 안정감이 있어. 자, 여기서 이제 번개를 준비하겠죠. 마법사만 끊어주면은 사실은 뭐 무서운 카드가 없기 때문에 번개를 써주면서 끊어주죠. 자, 여기서 상대방이 좀 무섭게 들어옵니다. 무섭게 들어오지만은 노 프라브럼 페카만 조심하면 돼. 자, 이런 식으로 중앙 프린세스. 자, 저기서 킹타워에 프린세스를 붙여주는 이유는 광부를 뭐 막을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스펠에도 보호할 수가 있으니까 프린세스를 여차하면 어그로로 쓸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상대방이 뭐 그냥 상대방 밀어붙이죠.
꾸역꾸역 뭐 마지막 어떻게 보면 발버둥이죠. 뭐 발버둥인 거 알고 그냥 사뿐히 그냥 지려 밟아주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리플레이는 군더더기 없이 자화자찬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번째 리플레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두 번째 리플레이는 자이언트 미니 페카 마법사대.